지금 물길 꺾어지는데 바다표범들이 지금 저렇게 자고 있어요. 저기 저 부분 바다표범들 엄청 많네. 그리고 여기도 조금 있고, 근데 여기가 제일 많네. 야, 이것도 이런 광경도 처음이네. 수영하는 애도 있고 일광욕하는 애도 있고. 햇빛이 지금 이제 막 떴거든요, 해가. 아마 이 친구들도 이제 몸을 좀 말리는가 봐요. 여기 바다표범이 많구나. 예, 고지가 얼마 안 남았어. 설마 또 이런 게 나오진 않겠죠. 한 7마일이 나왔나, 이제. 아니, 이제 7마일 정도 남았나 모르겠어요. 아까 8마일을, 아까 오르막 밑에 8마일이었으니까 아직 1마일도 안 됐을 거예요. 아, 오르막 이제 힘들어. 먹은 게 없으니까. 아침에 빵 조가리 하나 먹었네. 오면서 그냥 그 스니커즈 하나랑 그 땅콩 그런 거 좀 먹고. 밥도 먹고 싶은데 도착하면 일단 자전거부터 손 보고 고쳐지는 대로 밥을 먹고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유레카에서 보통은 그냥 다들 인이나 모텔 들어가는 것 같아. 갈 데가 없어요, 유레카 주변에. 스테이크파크나 캠핑할 만한 데가 없어. 제가 오늘 떠난 지점에서 유레카까지 한 50마일이고 사우스로 한 30마일을 더 가야지 이제 겨우 뭐 RV팍 정도 하나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 사이에는 있을 곳이 없어서 아무래도 나도 자전거만 고쳐지면 일단 시도는 해보겠지만, 아니 시도가 아니라 생각은 해보겠지만, 영 이게 아니다 싶으면 나도 뭐 아르카다 여기요. 여기가 이제 아르카다인가봐요. 한 7-8마일 정도 남았을 텐데 여기서부터 뭐 아르카다 갖고 여기서 자전거가 고쳐지면 하루를 묵든지 아니면 조금만 더 내려가서 유레카에서 좀 싼 호스텔 같은 게 있으면 묵든지 해야 될 것 같아요. 시간을 보자고요. 자전거 고쳐지는 시간하고 점심도 먹어야 되고 하니까 지금 빈속이라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보자고요. 어떻게 자전거 문제가 해결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아, 아르테카인가까지는 왔어요. 다다음 블록에서 쭉 내려가래요. 이런 길이 있네. 스라이더. 아, 야, 이제 다리를 향해서 갑니다. 옛날 철길이었나봐요, 여기가. 옛날 철길을. 야, 멋있다. 이게 멋있다. 목초지, 끝없이 펼쳐지는 목초지. 물론 이제 미국 저기 내륙 쪽 중앙부 센트럴 아메리카 쪽 가면 더 하겠지만 이것도 넓다. 이것도 참, 야, 넓다. 얼마나 넓냐 이게. 저 끝에 산까지 이게 다 목초지. 야, 어마어마하구나 여기가. 엄청 크네요. 엄청 커. 지금 바이크샵에 와 있고요. 자전거 문제를 해결했어요. 지금 시간이 몇 시지? 시간은 못 봤어요. 아, 있다. 시간이 1시 40분. 폰테나라는 곳까지 가야 되는데 그게 28마일 정도 돼요. 그래서 거기까지 가서 오늘 하루를 묵으려고 해요. 여기 근처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가는 도중에 지금 밥도 안 먹었기 때문에 인앤아웃을 한번 잠깐 들리든지 하고 가려고 합니다. 아, 50불이나 나와버렸어. 그래도 고친 게 어디야. 이대로 샌프란까지 갈 수 있으니까.
이제는 좀 마음이 놓여요. 이제는 조금 마음이 놓여. 아, 이제 갈 수 있어요. 예. 이제는 갈 수 있어요. 자, 여기 아직 바이크샵이고요. 어드벤처 엣지라는 바이크샵에서 그 리페어를 했어요. 수리를 했어요. 자, 갈게요. Thanks for the yeah, fixing. Yeah, you too. They can get you rung up front. Yeah, definitely. But it's one sec here, I'll transfer you over. Definitely. So mine is finished. And, ah, yeah. Very finally. Ah, very nice. Gonna be back on the road. Yep. Very good. Yeah, I have to go Pontana right now. Ah, I see. I see. Yeah, so 28 mile from here. So. Ah. Well, I'd say you're probably gonna be making some good time. I imagine. Yeah, because I was so tired this morning. I just start 7:15. What's the name? Because egg Ferrari. Oh yeah. Yeah, yeah. Yeah. Make me so nervous. So, but it can be a treacherous one up there. Uh-huh. And now I can. Is that someone can help? Thanks. Then I have to go another 28 mile now. Thank you. Thank you. Yeah. Thank you so much. Have a wonderful day. Enjoy the trip. Yeah. You too. Have a wonderful day. Yeah. Finally. Let's go. 자, 여기 이제. 여기 어드벤처 엣지라는 그 바이크샵에서 저기 정비를 마셨어요. 원래 30불이었는데 50불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전거 딱 보더니 아마 그 좀 그게 좀 고치기 어렵다기보다 좀 손이 많이 가서 그랬는 것 같아요. 레이브 차지를 조금 더 붙인 것 같아. 근데 어쩔 수 없어. 여기서 고쳐야지. 유레카 가서 고치는 것보다 여기서 빨리 고치고 빨리 제가 가야 되는 폰타나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1시 40분이면 충분히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느낌이. 자, 그리고 배터리도 충전하면서 가야지, 전화기. 이제 폰타나로 바로 가는 거예요. 아, 정말 다행이다. 그리고 일단은 인앤아웃이나 먼저 가자. 여기는 아르카다라는 도시고요. 오늘 정비 마쳤습니다. 빨리 갈게요, 이제. 폰타나. 제가 지금 가려고 하는 폰타나고요. 저는 지금 아르카다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르카다에서 벗어나서 이제 유레카 쪽으로 빠져나갈 거예요. 오늘의 마지막 언덕을 다 올라왔어요. 이 표시가 있으면 이제 내리막이 나온다는 의미예요. Right lane end. 보통 오르막에서 두 개 하나의 라인을 더 주거든요. 여유롭게. 그래서 느린 차량은 제일 우측에서 갈 수 있게. 근데 이게 없어진다는 이야기는 이제 내리막이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오늘의 마지막일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그럼 요 밑에 폰타나가 있습니다. 저는 아까 그 유레카에서 그 간단하게 인앤아웃이라는 버거를 먹었고요. 그 3시 한 20분쯤에 다시 출발했어요. 오늘 그 엘크 프라리어스인가 거기서 출발해서 아르카다까지 한 40마일이었고 유레카까지 50마일이었어요. 그리고 유레카에서 폰타나까지 총 아마 78마일, 거의 한 80마일 정도 되는 거리를 왔네요. 이게 아마 처음인 것 같아요. 이렇게 장거리 뛴 거는, 장거리를 왔던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That's my time. Okay, you're gonna go 80-10 of the code to get into the laundry room and the restroom. Uh-huh. Do I have to pay the All free. All free. Oh, that's good. Come with me and I'll take you. Uh-huh. Shower and restroom. That code? Uh-huh. We'll get you in the door. Oh, okay. Yeah, it was a long day. There you go. Thank you so much. You're so welcome. By the way, your store is open or closed? Closed. Closed. So if I want to get some food, then I have to go to Safeway? You can go to the Safeway or there's a little store right up the corner. So very close. Yes, very great, close. Great, great. Is there any electronic city or no? Over there, in the kitchen. Oh, okay. Thank you. 간단하게 브리핑을 할게요. 오늘 엑 페라리 그 스테이트 파크에서 여기 폰타나 RV 리버워크 캠프그라운드에 도착했어요. 장장 10시간. 장장 10시간이 걸렸고 80마일 정도 돼요. 78마일일 것 같은데 한번 이건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80마일 정도 되고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아르카다에서 40마일 정도를 달려서 아르카다에서 저거를 나 이름도 까먹었어 지금. 자전거를 고쳤고요. 어찌됐건 거기서 이제 유레카에 가서 유레카에서 잠깐 한 20-30분 20분 정도 됐나? 한 20-30분 인앤아웃 버거를 먹었어요. 그래서 3시 반쯤에 한 3시 20분이었던 것 같아요. 3시 20분에 출발해서 여기 폰타나까지 5시 15분에 도착했습니다. 아무튼 오늘 긴 하루였고요. 정말 힘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리버워크 RV파크이에요. 리버워크 RV파크. 한 30불 정도 했는데 뭐 모텔이나 다른 인 같은 데 가면 100불 이상, 200불 이상씩 하니까 저한테는 이득인 거죠. 좀 햇빛이 안 들어와서 조금 아쉽긴 한데 이게 바닷가 쪽이 아니고 인랜드 쪽이라 좀 더 나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제가 캠핑했던 데보다는. 자, 저도 이제 빨리 여기 텐트를 치고 텐트도 젖어 있기 때문에 좀 밥도 먹을 준비도 하고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아무튼 긴 하루였습니다. 드디어 여기 리버사이드 폰타나 리버사이드 RV 파크에서 오늘 늦은 저녁을 먹게 됐어요. 지금 6시 43분이고요. 오늘은 그지 뭐지 짜파구리 짜파구리 해 먹으려고 해요. 짜파구리 해 먹는데 이걸로 부족할 것 같아서 그 미국의 유명한 마루찬인가 이거는 면만 이용할 거예요. 따로 이 정도면 딱 적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저녁으로 먹고 참치도 하나 넣을 거고요. 미국 참치는 이런 식으로도 나오더라고요, 팩에. 그래서 이거 먹고요.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어요. 정말 한 78마일? 80마일? 오늘 이게 전화가 안 돼가지고 굉장히 힘들었고 또 지금 전화 충전에 됐다 안 됐다 하네요, 지금. 리버워크 RV 파크 캠프그라운드일 거예요. 정확하네. 여기서 오늘 하루를 묵을 거고요. 그로서리 9시부터 6시, 라운드 10시부터 9시, 히팅콜 스파 10시부터 9시. 별개 다 있네. 코로판 샤워는 아무 때나. 와이어리스 인터넷 있네? 전화가 지금 안 되니까 할 수가 없네요. 아무튼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좀 위치 확인해 보고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적정거리만 가야 될 것 같아요. 요 근래 지난번에 오레곤에서 여기 넘어올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50마일, 60마일을 뛰어야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그때 아마 저도 힘들었고 자전거도 많이 이렇게
이렇게 좀 스트레스 받는 부위들이 많았었나 봐요. 그래서 딱 오레건 건너서 캘리포니아 건너오자마자 크레센트 첫 번째 도시에 도착해서 문제가 또 터져가지고, 그 전에도 문제가 터지긴 했지만 문제가 터져가지고 그 자전거 휠 살, 그 이름을 꼭 까먹어버리네. 그거를 부러뜨려 먹어가지고 언제 부러뜨려진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그거 고치려고 정말 막 이리저리 수소문을 했다가, 그거를 크레센트는 자전거 샵이 없어요. 그 꽤 큰 도시인데. 그래서 이틀 걸려가지고 그 여기 오기 전에요. 여기 RV팍 오기 전에 그 유레카 가기 직전에 도시에서 오늘 한 50불 주고 고쳤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처음에 30불이라 그랬는데, 그 전화상으로 통화할 때는 그렇게 해서 고치고, 거기까지 가는데 40마일이었고 유레카까지 50마일, 그리고 여기 폰타나 RV팍까지 오는데 딱 80마일 정도 됐을 거예요. 한 30마일 해가지고. 그래서 왜 그렇게 했냐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제가 자전거 고친 곳에서나 아니면은 10마일 더 가서 유레카에서 잘만한 장소를 찾아야 되는데, 거기는 도시이다 보니까 뭐 캠프그라운드가 없어요. 그래서 뭐 모텔이나 호텔 이런 데 가려면 200불, 300불 아니면 최소 100불 이상씩은 줘야 돼서 제 버짓에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힘들더라도 30마일을 좀 더 달려서 여기에 5시 15분에 딱 도착했어요. 여기 5시에 문을, 여기 그 시간이 끝나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제 앞차까지, 앞차에 보니까 누가 이렇게 그거 상담을 받더라고요. 앞차까지. 근데 이제 제가 딱 왔을 때는 그분이 사라져가지고 어디 갔나 했더니 다행히 누가 불러주셔가지고, 그때 내 전화도 번아웃, 그 배터리가 방전된 상태였어요. 그래서 늦게 도착하면 원래 전화로 하면은 해결이 되는데 전화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아무튼 누가 이렇게 그 모셔와가지고 다행히 이 사이트를 들어올 수 있게 됐어요. 지금 그래서 빨리 가서 샤워하고 지금 빨래도 널고 마켓 가서 콜라하고, 오늘은 정말 술이 당기더라고요. 그래서 큰 거 하나 샀어요. 그냥 쿠어스 싸구려 술 엄청 큰 거 하나 샀어요. 이거 먹으려고. 물이 끓였나? 지금 그냥 넣어버려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좀 너무 힘들어서 더 이상 이걸 못 찍겠어요. 좀 이따 먹을 때는 한번 찍을게요. 짜파구리 미국 RV팍에서 먹는 짜파구리 지금 거의 다 돼서 다시 한번 소개시켜 드리려고 시켰어요. 그냥 물을 안 버리고 했어요. 그냥 오늘 좀 자작하게 먹으려고. 좀 귀찮기도 하고 소금도 많이 넣고 좀. 거의 다 갑니다. 저기 스톱과 다 있었는데 거기 누가 쓰고 있어가지고, 한 몇 팀이 한 두 팀 정도가 쓰고 있어서 꽉 차더라고요. 그래서 안 가고 그냥 여기서 지금 제 스톱으로, 제 개인 스톱으로 그냥 하고 있어요. 귀찮기도 하고. 설거지나 거기 가서 하고. 좋아요, 좋아. 지금 넣으면 될 것 같아요. 거의 다 됐습니다. 거의 다 됐어요. 올리브유가 들어가고요. 다 됐어요. 다 됐다. 이제 먹자. 빨래도 이제 다 돼갈 텐데. 참치, 미국 참치. 미국 참치도 넣어야죠. 범블비. 아야야. 손이 안 움직여. 하도 덜덜덜덜 떨리면서 왔더니 그냥. 야, 이게 꿈이야, 생시야, 진짜. 여기를 올 수 있을지 정말 완전 최악의 조건이었는데, 전화도 안 돼, 뭐 인터넷도 안 돼, 여기가 어딘지도 몰라. 일단 폰타나에 와서 여기저기 막 돌아다니다가 잠깐 생각난 게, 그 세이프웨이하고 여기하고 그 가까운 곳에 있어가지고 일단 세이프웨이를 찾았죠. 거기가 유명하니까. 그래서 여기저기 막 물어보고, 세이프웨이가 어디냐고 막 아저씨들한테 물어보고, 백인 아저씨들한테 저기로 가면 된다고 해가지고 왔는데, 세이프웨이 왔어도 어딘지를 모르겠어요. 여기 파기 좀 길이 헷갈리게 돼 있더라고요. 제가 잘못했던 게, 101 타고 오다가 폰타나라고 해서 그냥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냥 거기서 들어오면 안 됐었고, 그 폰타나를 지나서
또 한 번에 이그지시 저기 뭐 익시시라고 하죠. 그 엔터런스 이, 그 고속도로에서 폰타나 쪽으로 나가는 길이 또 하나가 있어요. 지나가면 거기가 있는지 모르고 시내로 들어갔더니 저 위에서부터 그냥 다 훑고 내려온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고속도로로 갔으면 5시 이전에 딱 아마 5시 이전이나 5시에 맞게 도착을 했을 거예요. 근데 헤매버리니까 시내에서 시간이 더 오래 걸렸어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찾아왔고요. 오늘 다행히 모든 최악의 조건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전화도 안 돼, 배터리는 방전돼, 뭐 인터넷도 안 돼, 뭐 그러니까 뭐 지도도 못 봐, 뭐 무슨 GPS만 키면 30% 남아있던 배터리가 막 갑자기 순식간에 뻗어버리죠. 전화가 안 돼요. 그래서 충전도 안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 너무 속상해가지고 막 어떻게 하다가 찾았어요. 그래서 이거저거 지금 잠깐 한두 시간 사이에 모든 많은 걸 해결했어요. 지금 샤워도 하고 빨래도 지금 넣어놓고 왔고 지금 그 마켓도 잠깐 가서 술도 한 병 사고 그리고 짜파구리를 지금 먹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힘든 하루였고요. 저 짜파구리 좀 먹을게요. 뭐 이게 요즘에 유행이라니까 한번 저도 먹어보겠습니다. 와 끝내주네. 아 짜파구리에 쿠어스. 아 그것도 시골 RV 파크에서 먹는 쿠어스와 짜파구리. 어제 저녁에도 라면 먹었는데 네 라면이 제일 편해. 물론 라면만 먹으면 건강에는 안 좋겠지만 먹을 만한 게 없어요. 먹어도 먹은 것 같지가 않아 미국 음식들은. 아 짜파구리 최고야 최고. 물을 안 버려 그냥 졸였어요. 졸여 너무 맛있어. 한 가지 걱정되는 거는 오늘 저녁도 막 이슬이 많이 몰려와가지고 스모그래 안개가 많이 몰려와서 막 젖을까봐 걱정인데 여기는 좀 인랜드 쪽이라 바닷가 쪽이 아니라 안쪽 내륙 쪽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일어나면 좀 괜찮을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아무튼 한번 보고 내일은 천천히 준비해가지고 오늘 여기서 좀 푹 쉬고 내일 아침엔 좀 늦게 출발할게요. 9시나 10시쯤에. 빨래도 한 7분 정도 남았네. 먹고 가면 되겠네. 빨래 뭐 누가 하지도 않더라. 비싸서. 내 거밖에 없어. 그냥 천천히 갈래. 먹고 천천히. 7분 남았는데 7분 됐다고 안 갈래요. 그냥 천천히 먹어야지. 그 7분 안에 다 먹기에는. 아, 벌써 반이나 먹었어. 얼마나 배고팠는지. 점심도 아주 늦은 점심 3시에 그것도 인앤아웃 하나 발견해가지고. 야 인앤아웃 진짜 오랜만에 캘리포니아 들어와서. 크레센트에도 없었는데 여기 유레카에 있더라고요. 유레카. 오늘은 진짜 술 한잔 먹고 싶었어요. 어제는 제드가 준 그 와인하고 아 와인이지 존 몬답인가 그 와인 줬는데 아 그 술 없었으면 저도 어제 힘들 뻔했어요 정말. 왜 술을 먹는지 알 것 같아요. 오늘 하루 종일 전 오늘 10시간 주행을 했거든요. 몸살 날 것 같아. 근데 막 근육통 오고 그러는데 술이 들어가면 근육이 잠깐 뭐지 마취가 된다 그러나 안 아파요. 잠깐 마취가 된다 그래야 되나 몸이 근육들이. 그래서 술을 찾게 되더라고요. 취하려고 먹는 게 아니라 근육이 아파서 오늘 몸살 나니까. 그 술을 먹으면 몸이 몽롱해지면서 아픈 게 조금 사라져요. 알코올이 들어가면 물론 금방 취하더라고요 또. 근데 이거는 도수가 약한지 빨리 취하지는 않네요. 저번에 먹었던 팔도 이거는 몇 알코올 도수가 몇이지?
병간 뭔 몇인지 안 나왔어. 710리터. 알코올 도수가 나왔을 텐데 어디에? 아, 알코올 도수가 4.2%구나. 이게 저번에 먹었던 8%짜리보다는 약하네. 반 정도밖에 안 되네. 그래서 안 취하네. 그 8% 먹고 나 깜짝 놀라서 머리가 빙빙 돌고 이만했어요. 그 로컬 술인 것 같아서. 취하지는 않네. 이거 딱 하나면 딱 적하더라고. 여러 개도 필요 없어. 하나만 딱 마시면 돼. 아무튼 저는 이렇게 오늘 하루 일과를 끝내겠습니다. 바이바이.